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북포럼 톡스 진행의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크리에이터 이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엄청 많이 와주셨는데요. 네, 이원복 작가님 뵈러 오셨나? 아니면 이동윤 달리는 의사 선생님 뵈러 오셨나? 아니면 저 보러 오셨나? 궁금합니다. 자, 저 보러 오신 분!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원복 교수님하고 이제 달리기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과자로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진정하시고요. 오늘 북포럼 톡스 1부에 모실 선생님은 달리기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는 나는 왜 달리는가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이분은 마라톤 풀코스를 무려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달리셨어요. 얼만큼 많이 달리셨을까요? 일단 많이 달렸습니다. 맞춰보시는 분. 한번 맞춰보세요. 35번보다 많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120번요? 120번보다도 많습니다. 135보다도 더 많아요. 네, 160번입니다. 160번 달리신 분이십니다. 자, 이동윤 선생님 모시고요. 네, 나는 왜 달리는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뵈니까 가슴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 북포럼 나왔는데요. 와서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어떻거나 이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뵙게 돼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려는 거는 달리기에 대한 되게 간단한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달리기 자체가 너무 흔하고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적인 달리기를 이야기하면은 좀 식상하실 것 같고 그래서 철학적인 비슷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철학적으로 나는 왜 사는가라든지 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닮은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고 또 그런 나의 유전자를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이두 가지 목적을 실행하는 그런 주체는 누구일까요? 주체는 당연히 나 자신이 되겠죠. 그런 내가 주체로서 이런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행복이라든지 어떤 그 성공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행과 실망도 실패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어떤 지지라든지 협력이 필요하고 그런 이타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건강도 같이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보다 활력적이고 또 창의적이면서도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건강이 바로 행복한 삶의 바탕이 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지난 50만 년간 살아온 우리 인류의 삶의 큰 줄기는
수렵과 채집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운동신경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닦아서 점점 진화해 왔습니다. 식량을 찾고 또 어떤 식량을 저장하는 그런 과정이 과정에서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뇌에는 사냥이라든지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동안 배운 학습 같은 모든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뇌에 저장해서 그렇게 후손들한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00년 정도의 그 짧은 산업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많은 발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산업화 시기 이후에 이어지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먹고 살기 위한 수렵이나 채집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방처럼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실내에 앉아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기계 장치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그런 생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고대로부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그 변화되는 그런 가치들을 보면은 너무 작게 나왔는데 그 인류의 특성이 우리 이성적 인류라는 호모 사피엔스 그런 이성적 인류에서부터 호모 에스티쿠스에서 미학적인 그러니까 예술적인 그런 인류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위해서 또 뇌를 사용하는 그런 원인이 이유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시대에서부터 풍요와 행복을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하는 데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어떤 기술 우위의 양적 패러다임인데 이에서부터 지금은 그 예술이라든지 미학 중심의 그런 질적인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산업화 그 이 아날로그 시대에는 어떤 양과 그 그 표현 수단이 모방과 다른 사람을 어떤 것을 모방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대단히 많이 만드는 어떤 그런 게 주로 표현 수단이었습니다만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상상과 창의성 같은 어떤 정신적 수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날로그 시대 때는 보통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은 그 명품이라 이러면은 되게 크고 빛나고 그러니까 고급 사치품이라든지 차라든지 뭐 이런 어떤 빛나는 그런 쇠, 금속성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디지털 시대에서는 아름다움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봉사 같은 따뜻하고 감성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건강 관리의 문제점은 실내에서의 좌식 생활이 많아지면서 염색체에 저장된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 활동의 그 절대치에 대단히 아주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심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뇌졸중, 비만, 뭐 당뇨병, 요통 같은 퇴행성 질환이 어떤 운동 부족병이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성인 30%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에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세 이상 성인의 2% 또 전체 성인 30명 중에서 5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의 비만이라든지 당뇨도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운동 부족 그 자체가 우리 뇌를 쪼그려뜨려서 파괴해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신체라든지 이 뇌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생물학적으로 서로 되게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건강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건강 기준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주위 환경을 내 욕심이나 의지로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원형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더 나은, 지금부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개입 여건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아날로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세 끼 밥은 꼭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먹으면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허전하면은 그때 즉시 뭔가 채워야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내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은 되게 풍부한 이런 디지털 시대에는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것이 우리 주제가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겁니다. 식사를 예를 들면은 배가 고프면 최소한 배가 공복감을 해소할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몸속에서 남아있는 어떤 그런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운동이라든지 별도의 신체 활동을 통해서 소모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옛날 고대 인류로부터 고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걷거나 달리거나 이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해온 것처럼 그런 그 기술이라든지 재능이 우리 유전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조금만 연습을 하든지 훈련을 하면은 누구나 달리기를 할 수 있고 달리기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자연 친화적인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남아있는 그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장수할 수 있는 운동이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달리기를 통해서 몸속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창출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기반으로 하는 소아암 한우도끼 서울 시민 마라톤 대회를 200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올해 11회째 5월 첫 일요일 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이름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특허를 받는가 하면은 우리 대회가 좀 잘 되면은 그런 걸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도용하거나 사용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를 받았고요. 앞으로 이 소아암 재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소아암 환우 저희들은 대외 수익금 전액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그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2억 9천 몇만 원 정도 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암 환우도끼 분홍빛 꿈 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분홍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복백을 통해서 받는 태양의 빛이 분홍빛이 아니었을까 이래서 장병을 분홍빛 꿈이라 했습니다. 그 소아암 환자들한테 편안한 어떤 그런 회복의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꿈살리기 포럼을 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즘 그 대학생들이 자라면 유치원 때부터 다 보지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뒷꼭지만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람하고 똑같이 따라가면은 성공하는 삶이 되지만 거기서 못 따라가든지 다른 데로 가게 되면은 실패한 어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꿈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분홍 청년 꿈살기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추구하거나 창조하고 건설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습관이 평생의 삶의 전략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치에 맞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목표에 몰입하면서 운동과 명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행복한 나날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의사 선생님다운 의학적 접근 그리고 철학적 접근에서 본 달리기였습니다. 자, 여기 간단한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그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윤 선생님은 이동윤 외과 의원의 원장님이시고요. 대한 외과 의사회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한국 달리기 의사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과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달리기에 관한 질문이라면 어떤 거든지 받을 수 있고요. 네, 달리기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받을게요. 없으세요? 아, 있으세요? 네. 네. 혹시 무릎에 뭐 무리가 가거나 이러진 않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운동을 할 때 몸 만들기를 먼저 하게 되실 거죠. 그러니까 몸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몸만큼 거리를 늘리고 또 그 거리에서 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만큼 더 거리를 늘리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는 달리기를 시작할 때 무릎에 이상이 없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거리에 관계없이 달리기 자체로 부상을 입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근육이 발달하니까 퇴행성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네. 자, 한 가지만. 네. 평발도 잘 달릴 수 있어요? 네? 평발도 지금 적응대가 있는 지금 삶에 적응돼 왔기 때문에 충분히 달릴 수 있는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거리를 늘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거리를 10%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주에 달린 거리의 10%를 다음 주에 10%씩만 늘리면 전혀 부상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걷기하고 달리기하고 그 장단점을 걷기와 달리기는 걷기는 달리기보다는 편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로리가 어떤 책에 보면은 걷는 것이 더 칼로리 소비가 많이 된다는 책 그런 이들도 있고 달리는 게 더 많이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똑같은 강도로 달렸을 때는 이동하든지 운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칼로리 소비 자체가 걷기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강도에서는 달리기가 당연히 더 많이 칼로리가 소비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